네. 어제 갑자기 구독자가 20명이 는 거예요. 20명이 늘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바보주막 영상을 촛불 관련된 영상을 올려서 이책이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이 책을 올려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오리해라는 미국에 사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분도 구독자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는 유튜브 급수가 높으신 분이죠. 아무튼 그 구독자 인원으로만 이제 봤을 때그 급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분이 저를 이상호, 김어준, 손석희, 최인호, 도봉, 박홍기, 이동형, 고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재명 지지자 라인 중에서 각자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스피커, 유튜브 스피커로서 랭킹을 이제 저를 7위로, 행운의 7위로 이제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쪽에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저는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고 이렇게 뭔가 투쟁적으로 현재 하는 건 물론 약간 투쟁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투쟁을 해요. 그런데 정치라든가 이런 쪽은 투쟁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각본이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근데 교육 쪽은 각본이 짜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는 투쟁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아주 과격하게 강의하고, 그래서 강의가 다 끊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연봉이요,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교육청에서 교육부 없애고 전면 동아리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강의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강의료만 거의, 800 이상 깎였어요.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연봉 800에 한번 깎인 적이 있었는데, 프리랜서 강사한테 연봉 800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2천만 원 벌기가 힘들거든요, 1년에. 뭐 1천만 원 벌기도 힘든데, 저번에 제가 어떻게 연봉이 깎인 적이 있냐면은 그 군대 독서 책 나누기 운동본부인가 뭐 군대 쪽에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다니는 데서 제가 2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게 한 1년에 한 1,800 정도, 7,800 정도 됐는데 강사료가. 그 작가들한테 너무 이렇게 마치 그 자질구레한 걸 너무 시키는 거예요. 가서 보고서를 두세 장을 써야 되고 출석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너무 이제 갑자기 타이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년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가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중앙 통제적으로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교육인데 마치 교육부가 새로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갈수록 좀 저는 이제 남자 강사였고 했기 때문에 좀 주로 최전방이라든가 남도의 그섬 지역의 군대 이렇게 갔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한 7시간 8시간 해서 가고, 근데 강사료는 똑같아요. 40만 원.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수도권 주변 이렇게 군부대 주는데, 전 정말, 그러니까 그 800, 1년에 버는 7,800 중에서 경비가 한500 나가요. 그러니까 순수익은 300밖에 안 돼요. 워낙에 먼 데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때, 아무튼 그 녹색 친구들이라고 왜 친환경 좀 소셜 건축하는 김종식 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랑 예전에 성북구에서 사회적 기업 같이 창업할 때 선배님인데 그분이랑 술 약속을 이렇게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전남 여수 군부대 강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전라남도 쪽에. 그래서 정말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2시간 자고 그 여수인가 어디까지 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정말 놀라운 걸 느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내가 이제 잠을 2시간밖에 못 잤고, 그 전날 술을 마셨고,
7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남 여수까지 가니까, 아, 졸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졸고 거기 군부대까지 가서 강의 끝나고 이제 잠을 잤는데, 어쨌건 그게 이제 그때 깎였던 금액이 한800 정도 되는데,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폐지하고 다 동아리화로 바꾸고, 그런 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하다라는 강의를 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면서 막 인상 쓰는 교사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아예 잘안 오니까 교사분들 대상으로 잘 강의를 못 하는데, 아, 제가 지금 아무튼 얼굴 빨갛죠? 술 먹었는데 그 옆집, 바로 옆집이 이제 참전, 월남전 참전 용사예요. 우리 아버지보단 조금 어린데, 근데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나서 집사람이 컴퓨터 고쳐주러 갔어요. 근데 1년 전에도 시도를 했었고, 무슨 서류를 복원을 해야 돼요. 옛날에 날라간 거를.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컴퓨터 고쳐준다고, 저보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78년생인데도 굉장히 잘해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컴퓨터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의 때 얘기했나? 어쨌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좋아하는 걸 인간들은 잘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뇌가 이해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시냅스가 많기 때문에 그때 잘했던 것들이 끝까지 잘하게 되는 거죠. 집사람은 다른 과목은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78년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컴퓨터 과목이 생겼나 봐요.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컴퓨터 과목이 자기는 제일 좋았대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지금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잘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고쳐주고 있어요, 옆방에서. 그래서 그 참전 용사 그분이 고기하고 술 사준다고 점심 때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왔어요. 그리고 먹고 왔더니 이제 보니까 그 이해생각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발견하고, 어쨌건 지금 덕분에 뭐 구독자가 20명 이상 갑자기 늘었어요, 하루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그래서 찍는데, 이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거를 돌리는 건데, 어제 이제 바보 주막에 가서 이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고, 이게 이제 18,000원인데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고요. 이제 물론 칼라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 그림이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앞면에 정말 첫 페이지에 3페이지에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표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걸 간지라 그러고요. 간지. 그다음에 이제 내지에서 표지를 한번 보여주고, 이제 책 출판할 때 하나의 그 뭐랄까 하나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딱 처음 넘겼을 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이거는 이제 촛불 시민혁명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손톱을 모아서 만든 그림인데, 여기 6만 5천 명의 손톱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에. 이게 다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아무튼 자세히 보면 다 손톱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 시위 현장에서 손톱을 모은 거죠. 대단한 예술가, 이분도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누구지? 두눈 실천 예술가. 실천 예술가네, 정말. 손톱을 모아서 작품을 하고. 저는 이제 지하실에서 그림 그리는 예술가다 보니까, 이렇게, 소원을 담고, 새로운 시대의 혜성. 이건 유성이 아니에요, 혜성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혜성하고, 촛불 내지는 어떤 하늘의 염원, 소원이 떨어진 꽃잎들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지상의 뜻이 하늘을 올라가고 또 하늘의 뜻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하는 순환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이 눈은 이제 신의 눈이고, 정의의 눈이고. 아, 그래서, 책 얘기부터 먼저 하고요. 이 책을 나중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주문을 하시면, 아이고, 주문을 하시면, 이건 제가 읽을 거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사인을 이거보다 더 정성스럽게 할 거예요. 사인을 해서 이렇게 줄 건데, 이게 종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판화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제 그림에 사인을 해서 이 책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 제가 15,000원만 받을게요. 15,000원. 택배비가 4,000원이 나오고, 제가 이거를 도매가로 10,000원에 사올 건데, 그러면은 1,000원 남는데, 그거는 우체국 가서 그 보내는 비용.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진 전혀 없이 제 그림에 사인을 해서, 그럼 이거를 액자가 가능하거든요. 정사각형 액자 이렇게 하나 하면은 그림에 사인해서 이거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국내에 미국까지는 뭐 이제 더 우송료를 더 주시고 미국까지 얼마 받으려나 이거는 어쨌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축사 그다음에 저희가 그 촛불 집회 할때 느낌바 뭐 거기 촛불 집회 다양한 흑백 사진들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갔던 데자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가 썼던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한글 파일로 보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촛불 하면은 제가 이제 그이 책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 아시아인들 죽는 거 신경 안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류사는 너무나 냉혹한 인종차별이 있어왔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그렇게 죽이고 마치 예전에 임진왜란 때이 코하고 귀를 베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시대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북핵 폐기는 15년 정도를 시간을 줘야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핵 과학자들이 다른 직업을 잡는 것까지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또는 그 핵, 북한에 있는 핵 과학자들을 해외로 이주시킨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해외에 가서 살게 해서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다시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핵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한 5년 걸리고 물리적인 핵폐기까지 한 10년 걸리고 그래서 한 15년이 걸릴 건데, 그러니까 뭐, 존 볼튼이 시한을 1년 주겠다, 뭐 2년 주겠다, 이런 거는 그냥 뭐냐면은, 그거를 핑계 삼아서 공격하겠다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 10년이 걸리는 걸 1, 2년 만에 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핵시설이라든가 지하에 그 핵무기가 있는 곳이라든가를 전부 서류로, 파일로 해서 미국에 제출해라. 제출하자마자 폭격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하겠어요? 제출하자마자?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좀더 안전장치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평양 시내에 트럼프 타워 정도 건설하고 나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간에 저는, 비관적인 파국으로 갈 거라고 믿는 편이에요. 북미가 평화롭게 끝나진 않을 거라고 믿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좀 얘기했던 저는 그 묵시적인 식 예언들을 노스트라담스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서를 굉장히 한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90년대 초반에 99년에 지구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예언서들이 얘기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제 촛불 저도 일종의 촛불 시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회는 참여 안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회까지 못 갔는데 촛불 시민이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예비 집회가 있거든요. 금요일 날, 우리 내일 집회 나가자. 그러고 예비 집회는 저는 자주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예비 집회만 하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전주로 가서 미술 교육 무료로 가르치니까 그 교육 봉사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말 거기 광화문에만 안 갔지 그 예비 집회까지 했던 자주 했었단 말이죠. 인사동에서. 예비 집회 하던 영상은 나중에 한번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막 노래 부르고 했던,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고. 그래서 무슨 어떤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냐면, 현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 남쪽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엔 전쟁으로 갈 거라고 제가 믿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백두산 같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 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평양 시민, 북한 군인들도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그런데 정말 이라크 전처럼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가 있다고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처럼, 거기에 무슨 이라크의 어떤 장군이랑 손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도 미국하고 내통하는 장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이영철인가? 김영철인가? 저번에 미국에 갔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미국까지 갈까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처럼 북한도 친미 정권을 위한 차세대 주자를 미국이 분명히 키우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차세대 주자가 그 이라크전에 대한 어떤 영화 중에서 미국한테 군사 정보를 그 장군이 다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라크의 어디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 어디가 화학 무기가 있다. 이제 이 영화의 픽션인데, 라고 내부 반역자가 미국한테 정보를 주죠. 그럼 북한에 만약에 내부 반역자가 있다면, 자기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폭망해야 되는 북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죠,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에요, 그냥. 예, 그냥 상상인데. 어찌되었건 그런 식으로 좀더 빨리 친미 정권을 북한에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보는데, 그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북한에 이제 결사항전을 마음먹은 장군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무차별적으로 남쪽으로 보복 포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미군 부대를 정밀 타격을 하던지, 미군 부대 쪽으로만 하던지, 군인하고만 싸우던지 이렇게 하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인천이라든가 또는 민간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아주 짧은 순간에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사시. 그러니까 지금 평화적인 노력이 우파 쪽에서는 뭐 친중 정권이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친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네들은 친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친중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민족적인 애민정신, 그리고 평화를 정말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을 막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공황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전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 평화의 노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냉정해요.
강대국은 정말 냉정하게 집단은 자국민의 자기 집단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돌아가고, 특히 상대방이 그 희생양을 삼는 쪽이 인종이 달랐을 때, 백인이 아니라 황인이었을 때는 정말 무섭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무리할게요. 이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이 책을 그러니까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이제 그때 체험담을 읽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이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사도 15,000원에 사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법적으로 더 이상 할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가 18,000원이지만 제가 15,000원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해서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주문해 주시면 유튜브 댓글로 주문하고 카톡으로 주소 주시면 돼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소 주시면 제가 좀한 5분 정도씩 모아서 우체국을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니까. 사인은 이건 제가 읽을 거라 좀 대충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딱 넣고 이쯤 여기다가 이렇게 요쯤에다가 사인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인을 제대로 하고 커팅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 사이즈에 여기는 작품 설명이니까 이거는 이 사이즈로 이렇게 일단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액자를 해도 되고 이 사인을 하는 순간 값어치가 생기거든요. 이 포스터라고 그러죠. 판화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5천원, 5만원권 그 초상화 작가잖아요. 일란기종 선생님이. 근데 그 집회에다가 원래 낙서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집회에 그 초상화 작가만 집회에 사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있는 화폐 그 신사임당 이율곡 초상화에 대한 화가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낙서는 아니고 그 그림 옆에다가 그 초상화 작가가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몇몇 분 두세 분한테 5만 원짜리 막 나왔을 때 사인을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집회 작가가 집회에 사인을 하면 그게 보통 가격이 2억 정도에 형성이 됩니다. 1, 2억.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갑자기 1, 2억이 되는 거예요. 거기 정말 그 초상화 작가가 사인을 하는 순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남발을 안 하죠. 제자들한테 한 번도 사인해준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물론 이제 이 작품은 이런 작품에 제가 사인을 한다고 1, 2억 되지는 않고 한 100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100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인하자마자. 물론 제가 이제 얼마나 화가로서 성장하느냐. 그게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하느냐에 이제 그게 달려 있고. 열심히 할 거고 저는 이제 이 책의 보급 차원으로 15,000원에 사인 그림에 사인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급 차원이고 제가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택배 우체국에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